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주거복지사 시험대비 특강을 맡은 정명은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주거복지사 2022년 시험대비 특강을 맡은 양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험대비 특강 1, 2, 3, 4장을 맡게 되었고요. 문제풀이 특강은 주거복지 총론과 실무의 두 파트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 특강에서는 전반적인 주거복지의 개념과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인 공부 방법 하다 보니 갑자기 제가 지난날 제가 자격 취득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2회 때 주거복지사 자격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부했던 방법 중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기본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기본서에 충실하시고 또 이제 보충이라고 할까요? 문제풀이 특강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강에 대한 영상을 속도를 이제 조절해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적이라고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라는 것이 주거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이제 한 번 시험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합격을 해야 되겠죠. 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시간을 내셔서 좀 공부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보면 주거복지사 이제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저희 같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또 가산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거복지 자격증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